PC 관련해서 파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필요하겠죠? 이름은 뭐죠? 직녀죠. 직녀 NIO. 그죠? .tsx 해서 직녀의 역할은 해시를 하는 건데, 자, 해시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오픈해시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의하면은 모든 펑션들의 리턴 값이 해싱이 됩니다. All return values. 그러니까 우리 사이클 JS 같은 경우라면 싱크가 되겠죠, 그죠? Or syncs. Sync shall be hashed by 직녀. 직녀에 의해서 해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펑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다 동작할 때마다, 리턴할 때마다 그 값이 전달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두 펑션에게 전달됩니다. 첫 번째 펑션은 그러니까 return value, return, 그거 sync라고 할게요. sync shall be delivered to two function. 첫째가 app이죠. 그 app TSX. 얘가 모든 교통 정리를 하잖아요, 펑션들 간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직녀입니다. 직녀는 모든 펑션들의 리턴 값을, 리턴 값을 시리얼하게, 그죠? 그러니까 직녀 all return of function, op 펑션들입니다. op functions one by one입니다. one by one. 왜 이렇게 one by one으로 할까요? 이렇게 one by one으로 해야지 어떤 데이터의 위조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가 위조, 그 위조 지점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있죠. 그죠? to spotify입니다. spotify the forgery. forgery or corruption. corruption point of op in op openness platform. 그죠? 그래서 펑션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작성할 펑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볼까요? 말 나온 김에, 항상 말 나온 김에 봅니다. 여기 있네요. 보면은 이 펑션들 각각이 리턴을 하잖아요. 이 리턴이 일어날 때마다, 리턴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요 이 아웃풋이죠. 이 아웃풋들, 이 펑션이 동작해서 아웃풋을 싱크할 때마다 그 싱크되는 값들이 이제 해시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해시, 정확히 말하면 싱크 중에서 스테이트 부분만 해싱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구성할 거예요. 스테이트 부분. 그러니까 all state shall be hashed in timely order. time order. 그죠?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app.tsx 파일 보면은 이제 모든 펑션들이 다 기본적으로 가지는 게 state management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state as count state, 뭐 state as speak state에서 count나 speak에 보면은 state들을 다 정리를 하고 정의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state 관리가 가장 중요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걸 돌리게 되면은 이 카운트, 지금 현재는 카운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카운트가 아니라 뷰가 어디 있나요? 여기 보자. 카운트 여기 있군요. 카운트에서 VDOM, 그렇죠? VDOM에서 add subtract count counter, 이것을 balance라고 바꿔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걸 돌려봤는데도 바로 이해가 안 되면은 오픈해시 플랫폼을 전혀 처음부터 팔로우 안 하신 거예요. 해서 이 스테이트들, 그러니까 모든 펑션들, 우리가 작성하는 이 펑션들은 다 스테이트들을 관리해 나갈 거예요. 그 금융이든 아니든 뭐 어떤 분야든 간에 다 스테이트를 관리해 나갈 거고, 각자 각 펑션의 스테이트를 고유하는 스테이트를 관리를 해 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코딩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스테이트들이 펑션들이 예를 들어서 for example입니다. For example, there maybe 대략 뭐 10만 개의 펑션이 한국에 있고 functions in Korea. 코리아 스플이죠, 그죠? 스플 코리아. 스플 코리아에 10만 개의 펑션이 있고 그리고 이 펑션들이 매년 뭐 1억 개의 리턴 값 이렇게 더 나올 것 같은데요. 한 10억 개. 1빌리언 리턴 값을 1빌리언 리턴 밸류즈 한다면은 그 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스테이트가 10억 번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which means 이제 1 billion state change 그죠? in super Korea 되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 이건 어떤 의미가 되나요? 이거는 또다시 which means 1 billion passing in time order. order 그러니까 1년 365일 동안에 10억 번의 해싱이 처리가 되는 거죠.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그죠? 0.001초 상관으로 어떤 하나의 거래를 해싱 처리하고 또 그 0.1초 뒤에 또 다른 거래를 해싱 처리하고 요것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니까 바이칭리가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데이터 위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측면 또 말이 나왔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더블 혹은 듀얼 해싱이라고 해야 돼요. 듀얼 해싱 알고리즘 오버 오피 오픈에시 플랫폼 듀얼 해싱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해싱은 first hashing is done by to each state 각각의 스테이트에 해싱을 처리하고 두 번째 세컨드 해싱은 is done on to DB 데이터베이스에 처리가 됩니다. DB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뭐 파이어스토어 같은 경우죠. 파이어스토어 every 10 minutes 10분마다 그죠? 10분마다 파이어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DB 의 정보들을 해싱을 해 나가는 거죠. 그죠? 이것이 두 번째 해싱이고 첫 번째 해싱은 모든 펑션들의 리턴 값에 포함된 스테이트 각각에 대해서 해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개를 이중으로 막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데이터의 안전성이 유지가 되지만은 이렇게 두 개를 함으로 해서 더욱더 그죠? 안전한 데다 더더욱 안전한 형태의 알고리즘 해싱 알고리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오픈해시의 핵심이에요. 오픈해시 핵심은 모든 펑션들이 리턴하는 스테이트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좀 잡으셔야 됩니다. 펑셔널 리액티브를 지금 가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FRP죠. 그렇죠? FRP에 하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작성하는 이 펑션들 각각에 대해서 모든 해싱들이 이중으로 일어난다는 것 그런 것 처리하는 것이 직례가 된다는 것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